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?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던 두유. 문득 유통기한이 생각나 우유값을 확인해봤는데요. 이럴 수가!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지나버린 우유였습니다. 헉! 버려야겠다! 두유야! 그걸 왜 버리니? 유통기한 지났잖아. 이틀! 안 죽어 괜찮아! 그래도 찝찝하잖아. 버릴 거면 넣어놔! 아빠 주게!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, 먹어도 괜찮을까요?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 기한을 뜻합니다. 이 유통기한 말고 식품 구매자들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기한이 있는데요. 바로 소비기한입니다.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이죠.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의 80~90% 수준으로, 유통기한은 60~70%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들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될까요?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그로부터 50일 더, 달걀의 유통기한은 20일이지만 그로부터 25일이 지날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. 소비기한이 따로 있지만 왜 우리는 유통기한만을 따지게 된 걸까요? 그건 바로 우리가 유통기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이 처음 표기된 것은 1985년인데요. 이후 식품에 따라 제조일자나 품질 유지 기한을 함께 표기하기도 했고, 또 지난 2013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일부 식품의 소비기한 표기를 권고했지만 이 또한 필수는 아니었습니다. 현재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을 중심으로 표기합니다. 그래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. 국내에서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가공식품의 폐기 비용은 연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미국, 캐나다, 유럽연합 등 해외의 국가들은 일찌감치 소비기한을 도입했으며,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지난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습니다. 막대한 자원 낭비 문제 및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소비기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, 국회에서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안 마신다며? 아니,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대. 거봐, 엄마 말 틀린 거 없지? 자, 이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겠죠? 머지않아 우유값 위에 쓰인 날짜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. 이제는 소비기한에 조금씩 익숙해져 보는 것 어떨까요? 아참, 소비기한은 적정 보관법을 잘 지켰을 때 유효한 기간이니 이를 잘 지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.